조화와 때를 생각하는 디자이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보면 대량 생산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또 소량 생산하는 제품도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은 디자인 조건을 다 거기다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디자인 조건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특수 대상으로 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몇 가지만 고려해도 되잖아요. 이제 그렇듯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조건들이 잘 조화롭게 잘 고려돼서 디자인을 해야 될지 그런 걸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한국 최초의 김치냉장고를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. 1985년이에요. 김치냉장고를 디자인했었습니다. 그게 이제 아마도 지금 김치냉장고를 있게 한 첫 번째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실패했어요. 왜냐하면 디자인은 반발만 앞서가라. 그러니까 한 발 이상 앞서가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. 성공하지 못한 사례 제품이 되겠습니다. 전천후 냉장고라는 냉장고가 있습니다. 꽤 오래된 거죠, 그렇죠? 1980년대 제품이니까 그때 한국 최초로 그 내부의 편리성을 위한 디자인을 했어요. 뭐 계란꽂이라든지 2리터 병꽂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반을 접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우리가 조금 앞선 생각을 해서 디자인했던 조금은 그래도 자신 있게 우리 이런 거 했어! 이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지금은 LSM트로인데 그 당시에는 LG 기계였었어요. 거기에 이제 한 5년 정도 디자인 자문을 하면서 트랙터 디자인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분야하고 완전 다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운송기기는 아니지만 운송기와 거의 유사한 그런 제품이었어요. 그게 트랙터라는 게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.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가운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. 근데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대1 스케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걸 다 해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람마다 또 인체 치수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인체 치수에 대한 그런 데이터 다 조사하고 평균 치수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실제 사람의 모형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든 제품하고 다른 어떤 실제 그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사용이 편하고 쾌적한 가운데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건 조금 그런 면에서 다르게 일반 그 제품하고 다르게 그 고려했던 그런 분야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이디어 발상이라는 게 이제 그 우리가 뭐 쓰시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. 근데 브레인스토밍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사람, 그러니까 아이디어 발상이 뭐지? 이런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방법을 숙지를 하면 그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오죠. 21가지의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그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사례까지 다 만들어서 그대로 한번 해봐라. 그래서 그런 책을 냈었습니다. 박애주의와 서울 디자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원고를 썼고 서울시 디자인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한 것 같아요. 한국 디자인 학회장 할 때 공공 디자인법을 그때 제정하려고 공청회도 했고 또 참여를 해서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조금 기여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공공 디자인이랑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디자인 보면
기득권을 가진 자를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서울시대 보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이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서 서울시가 진짜 소외되고 좀 관심 못 받는 뭐 이런 지역 뭐 그런 데를 위한 그런 곳을 위한 진짜 공존의 디자인을 좀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박애 디자인이라고 그랬거든요. 박애는 사랑이잖아요. 사랑. 사랑이 있는 그런 디자인. 사랑을 주는 디자인.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좀 이제부터는 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서울시는 한국을 대표하면서 어쨌든 세계적인 도시잖아요. 그래서 서울시 디자인은 대표성도 가지면서 보편성도 가져야 된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우리만 이거야?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야? 이런 생각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. 서울시를 보고 따라서 했을 때, 서울시를 참고했을 때, 서울시를 벤치마킹 했을 때, 아, 정말 잘했구나.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보편성도 갖춘 그런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떤 준비를 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을 소프트랜딩을 할 것인지 세상이 변하는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승자 독식 시대예요. 가진 자가 다 가져.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차별화. 이게 뭐 막연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이데어 발상 얘기했듯이 창의성이 얼마나 있느냐. 근데 창의성 중에서도 아이데어 발상들이 얼마나 있느냐. 이게 앞으로 그 미래 사회에 남은 우리 삶에 경쟁력을 갖는 가장 큰 경쟁 요소가 아닐까.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AI와 빅데이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센스를 접목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. 그래서 AI와 빅데이터도 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 그걸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